물화생지? 선배들의 조언도 좀 들어가면서 해. 그렇지, 물리는 뭐 선택할 땐좀 괴롭지만 하고 나면 결과는 좋은? 생물은 선택할 땐 기쁘게 선택하지만 결과는 안 좋은? 그런 선배들의 조언이 있을 거야. 나름 쉽다고 생각해서 하고 나면 다들 쉽다고 생각해서 그걸 많이 하겠지. 그럼 거기서 등급 받기는 어려울 거고, 아, 짜증나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또 비율도 있으니까 학교 내신이냐, 모의고사 수능 등급이냐에 따라서도. 동아리 선배들 있지? 동아리 선배들을 잘 써먹어. 물론 이번 부교재는 처음이라 그뭐책 같은 거라든지 물려받기가 좀 그렇지만 똑같은 거 있으면 좀 물려도 받고 선배들한테 그런 거 하는 거야. 선배들한테 그런 거좀잘 요청해서 족보, 그렇지? 선배들이 썼던 그 족보를 잘 물려받는 게 중요하단다. 자, 오늘은 그러면 네 번째 질문부터 1강의 네 번째 거는 학습하던 상태와 똑같을 때더 기억이 잘 난다라는 질문이야. 자, getting something into long-term memory. 그래서 무언가를 장기 기억으로 그렇게 집어넣는 것은 so get something into B. A를 B로 집어넣는다. 해서 의역해서 무언가를 장기 기억으로 간직을 한다는 것은 depends on 무엇무엇에 달려 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니까 depends on 쓴 거지. 투부정사를 써도 되겠지. 그럼 주어 자리를 to get something into long-term memory 해도 될 거야. 왜뭘 찾고 있니? 요즘 자취에 필통 중요한 것 아, 필통 가지러 가. 오늘 두산 이겼나? 필통 가지고 왔니? 오 마이 갓. 불러보지 그랬어. 찾았어? 가방에 있었어? 그래, 보통은 자기가 했던 것을 잠깐 까먹을 때가 가장 많지. 잃어버린 걸 찾을 때. 이러고서 안경 어딨냐고 물어볼 때도 있잖아. 내 안경 어딨어? 막 이러고 있고. 핸드폰을 이러고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안 가져왔네? 막 이러고 있고.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제 뭐 그런 게 많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응? 엄마랑 전화하면서 엄마 나 핸드폰이 없었어 이랬어. 전화 통화하다가 그래 바빠서 그래 바빠서.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마음을 갖고 정리하는 시간도 좀 갖고 이런 거. 선생님도 이런 거 일부러 갖고 다니잖아 이렇게. 주머니에 쏙 들어가거든 이렇게. 딱. 근데 여기다 이렇게 적어 갖고 다니면서 우선순위도 적어 놓고 월화수목금토일 딱 8면이라고 8면. 회장님들은 다 이런 거 하나씩 스케줄 이런 거 하나 다 들고 다니잖아. 근데 무식하게 크잖아 이런 거. 그치? 벌써 몇 번째야. 이런 건잘안 들고 다니게 되거든. 그치? 딱 해고 주머니에 쏙 넣으면 싹 들어가니까 딱 꺼내면 그리고 이제 했던 거 착착착 지워버리고 남은 거는 이건 다음에 해도 되는 거니까 우선순위 조정하고.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니까. 스케줄 관리해 주는 거. 자, 이제 필통을 찾았으니 가보자, 다시. 그래서 뭔가를 장기 기억으로 간직한다는 건 depends on our state of mind.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getting 대신에 to get 해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 A는, 역시 A는 구문이라서 A 표현된 거니까 동그라미를 쳐놓고 지워버리는 거야. So, 그래서 인과관계. So 앞에 원인 얘기해 준 거야. 뭔가를 장기 기억에 간직하는 게 우리 마음 상태에 달려 있으니까 So. 그래서
When we try to remember things,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 it helps that, that 이하가 도움이 됩니다. it는 가짜 주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 이 일단은 자체가 주어 찾는 거잖아. 가주어, it, that 이하, 진주어. We are in the same state as when we learned. 우리가 배웠을 때랑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니? 자, this is supported by what classic experiment? 이것은 전형적인 실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집니다. So, this가 받는 건 it helps that we are in the same state as when we learned 라는 얘기지. 아니, 앞에 문장 전체로 봐야지 뭐. When we try to remember things, it helps that we are in the same state as when we learn. 이러한 사실은 바로 한 가지 전형적인 실험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in the experiment, 그 실험에서 Some students put on scuba gear.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몇몇 학생들이 바로 스쿠버 장비를 착용을 했는데요. put, 과거동사지. And learned a list of words. 그리고 어떤 단어들의 목록을 학습했습니다. While they were underwater. 그들이 물 속에 있는 동안에. Semicolon. 반면에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은 learned. 학습했습니다. words, 단어들을 while on dry land 바로 마른 육지, 마른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상태를 일단 설정해 놓은 거지 젖은 상태냐, 마른 상태냐 근데 sure enough 어순이 반드시 sure enough enough 앞에 형용사 부사가 되지 충분히 확실하게도 those who learned wet remembered better wet 그러면 젖은 상태에서 배웠던 그 학생들은 젖은 상태에서 더 잘 기억해냈고요. Those who learned dry remembered better dry. 마른 상태에서 학습했던 그 학생들은 마른 상태에서 더 잘 기억을 했습니다. 이해되니?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It can be beneficial to sit. 가주어 it to sit 이하 진주어. 역시 이롭습니다. beneficial, 이로운. To sit in the same seat, 똑같은 좌석에 앉는 것이. 언제? When you take a test, 시험을 치를 때. As when you were learning, 여러분이 학습하고 있던 때와 똑같은 좌석에 앉아있을 때, 그지? 유익한 것입니다. 투부정사 진주어, 가주어 it. 자, 그래서 it may help you get better grades. 그럼 it가 가리키는 거, 이건 대명사겠지.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니까. 그럼 it는 뭐야? it가 가리키는 건 위에 있는 to sit in the same seat when you take a test as when you were learning 네가 학습할 때 앉았던 똑같은 자리에 시험 볼 때 앉는 것은 may help you 너가 to get 해도 되겠지 또는 get help가 준사역동사 유가 목적어 to get better grades 더 좋은 성적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다 as 왜냐하면 you will be in the same state 너는 똑같은 상태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as 언제와 똑같은 when you learned the material 네가 그 학습 자료를 학습할 때와 그 똑같은 자리에 상태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sure enough 문장에서 그 who learned wet에서 wet이 부사예요 아 형용사인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 봐봐 Those, 그런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인데 후 그런데 그들은 학습을 했었잖아, 그지? 언제 학습을 했었니? 그들이 젖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는 뭐 보어가 필요 없는데도 그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쓰는 거야 그들은 학습했는데 접속사 없애고 똑같은 주어 없애고 같은 시제면 이렇게 돼서 남는 건 빙 생략하면 웨트만 남지 이게 이제 유사보어적인 성격인 거야 예를 들면 he died 그랬어 그는 죽었어 근데 when he was young 아 열나 슬프지 그가 젊었을 때 죽었어 근데 이걸 다 쓰기가 귀찮아 외국인들이 네이티브들이 그래서 뭐 접속사를 없애고 똑같은 주어 또 반복해서 뭐하라 쓰니 시제 같잖아 분사구문을 적용해도 남는 게 0인 거야 원래 죽었다라는 건 1형식 단어가 분명하지. 1형식 동사야. 그런데 이것만 남기고 나니까 얘가 마치 보어처럼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지.
언제였는지. 그래서 그는 젊었을 때 죽었다. 그럼 요것도 그들이 학습했는데 젖은 상태에서 학습했다지 그냥. When they were wet. 요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지. 무슨 맥락이니?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 돼? 이걸 이제 쿼지 컴플리먼트 그래서 유사보호라는 개념에 고3 어법에 한번 나왔다가 우리 또 김찬희 선생하고 김기훈 선생하고 김정호 선생 그 영어계의 인강의 3대 마차들이 한바탕 설전을 벌였던 뭐 그렇게 뭐 숄틀리하고 숄트 그거로 나왔었는데 뭐 질문이 들어서는 게 당연해요. 문장 구조를 기억하고 네가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기억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니까 됐어? 오케이. 자 아무튼 네가 그러니까 지금 자율학습하는 그 교실에서 만약 시험을 본다면 시험 점수가 가장 잘 나올 수 있다는 얘기. 평상시 공부하던 곳에서 시험을 보면 그래서 평상시에 그 공부하던 곳에 있는 어떤 물건 그렇지? 나를 안심시켜주는 그런 걸 항상 이렇게 시험 볼 때 큰 시험 앞두고 가져가죠. 특히 여학생들이 그런 걸 잘합니다. 베개를 항상 자기가 방석을 가져가는 걸 꼭 깔아야 된다든가 그런 거. 자, 딱히 다른 질문 없으면 그 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1-5 역시 주어의 정체 찾기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엔 집안일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 아우 해도 해도 집안일은 끝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이라기보단 반만 진실이다. 왜 그렇다? 느낌 때문이다. 그렇지? 느낌 때문인 거지 그게 결코 안 끝나는 일은 아니다 집안일은. 자 봅시다. You might have heard. Might have pp니까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May have heard. 이래도 상관없겠지. 여러분은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The old saying. 옛 말을. 속담을. That 이하라는 동격의 접속사 that겠죠. A housewife's work. 아 가정주부의 일은 is never done. 결코 끝나지 않는다. 라는 옛 속담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in any event. 어떠한 경우에든 간에, 즉 아무튼 간에 this proverb like most 대부분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속담도 is only half true 절반만 사실인 것입니다. 100%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 자, when it comes to housekeeping 그래서 집안일에 관해서라면 when it comes to 2가 뭐라 그랬니? 전치사라 그랬죠. as to 도 전치사 with respect to나 with regard to 얘도 전치사 이거 in 쓰기도 하는데 또 뭐 하여간 concerning 하는 것도 뭐뭐에 관해서라면 regarding 하는 것도 뭐뭐에 관해서라면 뭐 so far as나 뭐 as far as 이렇게도 쓴다 그랬지 as 그래서 이게 a에 관해서라면 내가 전치사란 말이야 전치사 그래서 a는 반드시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A에 대해서라면 As far as I am concerned 이러면 나에 대해서 말해주자면 이런 뜻이야. 방기문 총장님 영어 잘한다 그러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겠죠? 방기문 총장님. About 쉬운 영어를 구사하면서 가장 전달력 있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거지. 뭐 어려운 어휘를 마구 써댄다고 그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발음이 좋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영어를 공부했던 방식이 바로 우리 유엔지에서 공문 암기를 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선생님 때도 그랬으니까 교과서 막 외우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막 두들겨 맞고 그랬어요. 막 안 외우면 막 페이지당 막 10시간 막 3페이지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면 막 30대 맞았고 손이 막 이렇게 부르고 그건 안 좋은 방식이지 사실 개돼지도 아니고 그랬대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기본적인 표현들을 암기하다 보니까 문장 구조를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해서 영어 구사에 아주 편안해졌다는 얘기를. So when it comes to housekeeping이니까 집안일에 있어서 그지? There seems to always be 그지? 비동사 앞에 always 항상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Something else,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항상 형용사 수식이 뒤에 오고 게다가 else라는 놈은 절대로 앞에 소금이는 놈이 아니지.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는 애들이야. 그 밖에 어떤 것이 항상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That could be done and more things to do tomorrow. 아, 맞춰져야 할, 맞춰질 수 있는 그 밖에 뭔가가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고 There seems to be more things to do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There seems to always be more things to do tomorrow. 그리고 내일 해야 할 더 많은 일들이
항상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님? 그리고 but 하지만 이제 뒤집으면서 이러한 전개 방식을 여러분들이 보통 그런 통념을 들어봤을 텐데요. 이런 근거 없는 통념을 하고 뒤집는 거를 한번 준단 말이야. 필자가.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역적적 소사가 보통 드러나는 거지. 근거 없는 믿음, 사람들이 잘못인 건 알고 있는 통념과 뒤집으면서 진실은 이렇다. 이렇게 밝혀주는 구조가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나 in fact 실제로는요. There really is an end. 정말로 끝이 있습니다. 역시 to가 전치사지. 그래서 the thing that your routine demands for today. 여러분의 일상이 오늘 요구하는 것에는 끝이 있고요. Or 혹은 this week 올, 아, 이번 주나 or this year 올해 그지 올해에 요구하는 것에는 끝이 분명 있습니다. 형님, so you are the one.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Who sets limits? 한계를 설정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계를 설정해 주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딱 하는 거네. 자, 또 나옵니다. 가주어 it. It is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주어 to set your goals.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어떻게 설정해? To as clearly and as specifically as possible. 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As possible은 as you can이겠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급적이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you know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when they are done 언제 그 목표들이 맞춰질지를 그래서 they라는 건 your goals고요. 이때 아까 as 한 것처럼 as 사이에는 항상 형용사나 부사를 묶거든요. 그러니까 specifically나 clearly라는 건 앞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그지? To set your goals 하지 않고 to make your goals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 목표를 어떻게 되도록 이렇게 목적 보어 자리가 되면 여기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부사로서 목표를 설정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해서 동사를 수식하는 동사 수식 부사로 갔지만 실제로는 as 시험에서는 형용사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 보어 자리로 쓰이는 것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인데 여기는 그냥 부사로서 앞에 있는 set 동사 수식에 부사로 봐야 되겠지. 여러분이 언제 그 목표들이 끝날지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서술형으로 내도 딱 좋네. 주제문도 딱 잘 들어가 있고요. So the cause of dislike of housework, 집안일을 싫어하는 원인은 is most often 대체적으로 the feeling, 그 느낌 때문입니다. 어떤 느낌? That the work is never done. 이 that는 동격의 접속사 that겠죠. 일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 느낌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는 일이 맨날 똑같은 반복이 많죠. 쓸고 닦고 밀고 등등. 자, 궁금하면 한번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예 사실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지만 내용 일치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옛 속담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반은 사실이 맞는데 반은 또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내용 일치에 선생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끝은 있대. 끝은 있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닌 거죠. 형님. 그래서 목표를, 집안일 목표를 한계를 잘 설정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라. 오늘은 요거 요거 하고 끝내야지. 딱 그러면 된다는 얘기. 자, 되셨으면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서 이건 뭐 그냥 우수개로 집어넣지 않았을까? 방광이 터져 죽은 이상한 죽음을 다룬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에 나올 만한 얘기구나.
자, 그래도 한번 웃고 지나가 봅시다. 또 주어, 주어 어떤 것을 가주어 진보로 썼는지. 자, 티코 브라헤라는 who is a 16th century Danish astronomer. 16세기의 덴마크 천문학자는 is known for 무엇으로 유명합니다. be known for라는 건 be famous for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making the most accurate measurements 가장 정확한 측정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엇을? of stars and planets 항성, 태양과 같이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는 항성들과 planet, 수금지와 목토, 천해 그러한 행성들을 뭐 하지 않고서도 without the aid of a telescope 망원경의 도움이 없이도 우와 대단한 사람이네 망원경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별이나 행성의 측정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대요. However, 인물 소개만 한 거고요. 그러나, he is even better known. 그는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For his bizarre death. Bizarre. 기괴한. Bizarre. 그로테스트가 좀 더 강렬하려나? 아주 그냥 기괴한. Odd. 이상한. 우리가 제일 흔히 쓰는 말. Strange겠죠. Weird.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usual 하면 평상시 그냥 보통인데 unusual 일반적이지 않은 common 하면 이게 흔한 거잖아요 근데 uncommon 흔하지 않은 그렇다고 extraordinary까지 쓰기 좀 그렇고요 unusual 하여간 이 정도겠네요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정도의 비정상적인 abnormal도 여기서는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normal 하면 보통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건데 이걸 벗어난 소변을 참다가 죽었다는 게 글쎄 구라가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생각에 맥주 많이 마셨는데 화장실 안 가서 죽었다? 한번 봅시다 그래도 그러나 그는 훨씬 더 유명한데 그의 이상한 죽음 때문에 He died 그는 죽었어요 died는 자동사니까 He was died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He was killed는 되죠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He died는 자동사 Because he didn't make it to the bathroom in time 제 시간 안에 화장실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자, in that society 그 사회에서는 가져 나옵니다 it was considered an insult 모욕으로 여겨졌었습니다 to leave 이하가 진짜 주어 to 부정사죠 to leave the table 아 식탁을 떠나는 것은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banquet was over 아 연회가 한마디로 잔치가 끝나기 전에 식탁을 떠나는 것은 모욕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자, 근데 브라헨은 forgot to go 시험에 잘 나오는 정도죠. forgot to go 그때 한번 하지 않았나요? 첫 사람 끝나고 해서 했지? 잊으려고 노력해도 기억이 나는 건 바로 첫사랑이니까 후회할 필요가 없다. 후회는 이제 그만. 물론 얘는 목적으로 동명사 치는 건데 이렇게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나오면 지금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투부정사 진조 되게 많이 나오죠. 얘 미래지향적이고 얘 과거지향적입니다. 얘는 세부적인 스페시픽한 거 다르고 얘는 그죠? 일반적인 제너럴한 거 보편적인 걸 다르고 얘가 100만 개 나오면 얘가 하나 나올까 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보편적인 거랑 스페시픽한 거니까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아직 안 한 거 말이에요.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리거나 기억할 때 ing는 이미 했던 거 한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버렸을 때 try도 마찬가지죠 try to는 사자성어로 오리지날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을까봐 노력하는 거죠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한 게 아니야 한 게 근데 try ing는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다 이건 해보다고 이건 하려고 노력하다 regret to do, regret to 그러면 앞으로 내가 말하게 되어서 I regret to say I don't love you anymore 이런 거죠 너를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유감이야 그래서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이럴 때 쓰는 거고 그리고 regret ing는 딱이 날라오겠죠 그럼 찰싹 이 짐승만도 못한 놈 한때 너를 믿었던 것을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선생님이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론적으로만 그래요. 자, stop은 stop 뭐 이건 수능에 두 번이나 정답 나왔어요.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이게 목적어 하던 것을 그만두다 이렇게 씁니다. 무엇 무엇을 그만두다 그럴 때는 quit처럼 그죠? 일단 quit 하동사 무엇 무엇을 그만두다. 근데 stop 투부정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참 치사하죠. 투부정사 부사정용법의 목적이라는 녀석이죠. 얘는 을을 목적어. 그래서 수능에 이거로 답이 두 번 나왔으니까. 자, 그 중에 이제 이런 게 너무 보편적으로 자주 설정되어 있으니까 forgot to go 이런 거 문제 출제하려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지문을 쭉 살펴보시다가 아 이게 뭐 없을까 이렇게 쭉 보다가 눈에 띄는 정도가 바로 그런 표현들입니다. So Brahe는 forgot to go to the restroom. 뭐 아무리 그 사회에서 이제 방케가 끝나기 전에 식탁을 떠나는 게 모욕으로 여겨졌다 한들 얼마나 참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브라헨은 화장실 가는 것을 갈 것을 까먹었던 거예요. Before 그러고 나서 the banquet began. 아,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And then 그러고 나니까 worsened matters 상황을 악화시켰던 겁니다. By drinking too much wine at dinner. 저녁 식사에서 이제 너무나 많은 와인을 마심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죠. So too polite to ask to be executed. 이것도 좋네요. To 용법. 그지? 양해를 구할 만큼 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공손해서 아니면 너무나 공손해서 양해를 구할 수 없었던 he 그는 instead 대신에 let his bladder 그의 방광이 burst 터지도록 해버렸습니다. Let 목적어 PP죠. Which 그런데 그 일이 killed him 그를 죽게 했습니다. Slowly and painfully 서서히 고통스럽게 over the next 11 days 그 다음 11일 동안에 걸쳐서. 그러면 too polite to 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As he 과거지 어디에 was so polite 그는 너무나 그지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That he couldn't 이렇게 ask가 된 것을요. 이러면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잖아요. So that can't인데 과거니까 이렇게 했던 거. So he was too polite 이렇게 바뀐 겁니다. Polite to ask 이렇게 돼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은. 그지? 그러면 접속사 분사구문 바꿀 때 똑같은 주어 그리고 같은 시제 그래서 빙만 남으면 그래서 분사구문에서 얘를 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부사절이 부사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양해를 구할 만큼 양해를 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예의가 발랐던 그런 그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고기도 서술형으로 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To polite to ask to be excused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공손했다. 자, it was reported that 역시 it was reported it는 가주어고요. that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로 바꾸는 표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구로 바꾸는 표현 가주어가 it고 그지? 동사가 was야. it was reported가 있고 근데 대절이 또 하나 나와요. 접속사가 있고 그 뒤에 또 주어가 있죠. 브라헤인가요? 브라헤 헤드 리튼 나와요. 브라헤 헤드 리튼. 그래서 과거 완료 이미 썼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생김새가 주어 동사 두 개잖아요. 여기 접속사 있고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하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짧게 바꾸고 싶어. 그럼 이제 뒤에 있던 진짜 주어 행위 주체를 야 가져 저리 좀 꺼져줘. 내가 이제 네가 하던 자리 차지할게. 그럼 브라헨은 3인칭 단수는 이트랑 성격이 똑같으니까 was reported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인 close 저를 구로 바꿀 때 쓰는 장치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입니다. 아까는 분사를 이용해서 저리 구로 바뀌었지. 근데 이번엔 보통은 투부정사가 많은데 여기서 그럼 투부정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was reported to 어떻게 되니? have written이 됩니다. write가 되는 것은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점이면 to write가 됩니다. 또는 앞에 있는 동사보다도 더 미래의 일이면 to 동사원형을 써요. 이거 미래의 일이니까. 근데 앞에 보고된 것보다 더 전이라는 티를 내야 돼. 여긴 과거지만 여긴 과거 완료야. 그때는 반드시 to have written 완료 부정사를 써줘야 돼.
to have PP를 쓴다. 또는 having PP를 쓰거나 동명사도 having PP거든 완료형이. 그럴 땐 동사보다 더 과거의 내용을 전달을 할 때 그때 완료형을 쓰는 거야. 알겠니? 보고 되었던 건 과거지만 그가 이미 그 전에 썼다 그러죠? 뭐를? His own epitaph. 묘비명이래요. 자신의 묘비명을 He lived like a sage. 그는 현자처럼 살았소. And 그리고 died like a fool. 이제 바보처럼 죽었소. 라고 썼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럴까? 그래서 뭐 신해철 씨의 그 노래 잘 들어보면 이제 자기의 인생이 쭉쭉쭉쭉 펼쳐지는 인생 파노라마 가사가 펼쳐진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민물장어의 꿈인 것까지 딱 보면 인생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를 해놨다. 좀 예상보단 빨리 갔지만 다 알고 있었던 뭐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연설문에서 막 했었죠. 우리는 다 누구든 죽음을 향해서 가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받아들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빨리 갔죠. 췌장암에 걸렸다가 뭐 연설에서는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치료할 수 있는 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일을 시작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시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공통점은 다시 또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병의 원인이라고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도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자꾸 입증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을 스스로 또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걸 잘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십시오. 웃으면 돼요. 웃거나 재밌는 거 보면서 뭐 하루 종일 웃거나 또 엄마 보고 있는데 막 혼자 낄낄낄 그러면 정신병원에 심리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잖아. 웃는 사람이 행복한 거랍니다. 자, 됐으면 궁금한 거 있나 보고 없으면 그 뒤로 가죠. 좀 뭐 방광 터져서 며칠? 10몇일? 방광이 터지면 한 열흘 내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다. 치료 안 했을 경우겠죠? 그래. 우리 남동생이 맹장이 한번 터진 적은 있었는데 그 돌팔이 의사가 뭐 독감이라고 그래가지고 감기약 먹고 그래도 하도 안 나서 병원에 갔더니 거의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랬구나. 아유, 터졌으면 큰일 났겠죠. 근데 요즘은 또 현대판 와 도둑놈들이 이렇게 배를 갈라서 다른 수술을 하는데 맹장을 알아서 띄워버리는 수술을 하나 더 한 것으로 기록한다는 그 뉴스를 읽은 것 같은데 뭐 그러한 몰지각한 녀석들도 있다 그래.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그 다음은 유전자의 영향은 크다. 하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만만치 않게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가 있어서? 질병. 자, for many diseases, 많은 질병들에 있어서 such as, 뭐와 같은 diabetes, 당뇨병이나 Alzheimer's, 치매병, 알츠하이머병이나 and cancers, 암과 같은 많은 질병에 있어서 we have long known that, 우리는 오랫동안 that 이하를 알아왔습니다. Genetic components, 유전적인 요소들이 are involved,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되니? 근데 some of us, 우리 중 일부는 are more likely to gain weight, 좀 더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And some, 또 일부는 are more likely to have high cholestero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having those tendencies in your genes, 여러분의 유전자 속에 그러한 성향을 지닌다는 것이 increase can increase,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The likelihood, 가능성이죠. Of certain kinds of disease and aging. 우와, 어떤 종류의, 특정 종류의 질병이나 노화, 빨리 늙는 그 노화의 가능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전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다 알잖아요. However, 그러나 your genes,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don't completely determine. 해석하라고 뭐 시험에 내면 don't completely 해서 don't에 있는 이 not와 completely 무슨 부정이라 그래요? 그렇지, 이거 부분 부정이라 그럽니다. 전적으로
다 모모인 것은 아닙니다. Not perfectly. 완전히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Wholly. 뭐 보통 이를 빼기도 하고요. 전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든 그 명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인 것과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과 not가 같이 만나니까 부분만을 부정하는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마디를 잘못하면 완전 부정이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완전히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유전자는 완전히 결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치? 여러분의 유전자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How you get a disease or how you age. 여러분이 질병을 얻게 되는 그 방식과 여러분이 나이가 되는 그 방식을. 그럼 how는 방식으로 해놨지만 어떻게 해도 상관없죠. 자,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요. How가 이끄는 절은 how가 이끄는 절이 있다. 얘는 100% 명사절이라는 겁니다. How를 의문사로 보면 상관없는데요. 거기 how 대신에 the way로 써도 되죠. 방식, 방식. 그러면 how 대신에 the way하고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된다. 절대 the way how는 같이 안 쓰니까. 이거 쓸데없는 중복으로 봐서 같이 안 쓰니까 아, 그것도 귀찮으면 네 단어를 쓰더라도 절대로 the way how를 같이 안 쓰는 이상한 습관이 있네요. 영어라는 언어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걸 쓴 것 뿐이고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떤 사람의 질병이 걸리는 방식이나 여러분이 나이가 드는 방식을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는데 궁금하잖아? 그 얘기를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Through much genetic research, 수많은 유전 연구를 통해서 scientists have learned, 아, 과학자들은 배워왔습니다. 뭐를? Just how much, 그저 얼마나 많이 the environment and our interactions with it, 바로 환경과 그 환경과의 우리의 상호작용이 matter,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 matter가 동사죠. count, 똑같은 동사입니다. matter, 중요하다. 일형식 동사, count, 일형식 동사. 왜? 이렇게 is important를 다 쓰기가 귀찮거든요. 두 단어를 써야 되니까 한 단어를 만든 거예요. 중요하다. 이제. 얼마나 환경과 그 환경과의 우리의 상호작용이 중요한지를 배워왔던 겁니다. So we all have the gene we were born with. 그럼 wit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선행사 genes. 그럼 genes 뒤에는 that 또는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겠지요. 그러면 the genes하고 with가 앞으로 갈 경우가 있겠죠. 그 유전자들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with which만 되겠죠. 그때는 with which. 전치사가 앞으로 내 목적어 내놔 하고 달려오면 we are born. 그 뒤에 있던 with가 앞으로 달려와서 내 목적어 찾으러 왔어요. 그때는 이것만 가능합니다. 그 with가 뒤에 떨어져 있을 때는 뭐 which도 상관없고 여기서처럼 좀 생략도 될 수 있고 which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뭐 that로 쓸 수도 있죠. with가 뒤에 있을 때 무섭지 않으니까. 근데 위드가 잡으러 왔을 땐 생략도 안 되고 데트도 안 되고 위드 위치 위월 본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유전자들이 그지?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요. But 하지만 how we age 우리가 어떻게 나이가 드느냐 하는 것은 is largely 주로 up to us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뭐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예를 들면 대도시에 이 미세먼지가 가득한 대도시에 사는지 아니면 그냥 공기가 좋은 저 시골에 숲이 우거진 곳에서 사는지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잘 세안을 하고 먼지를 제거하고 잠을 자는지 그대로 먼지가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는지 뭐 이런 모든 상호작용들 유전자도 유전자지만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유전자가 있대잖아. 잠을 자면서도 칼로리 소모를 엄청 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먹어도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들 세포가 막 엄청나게 신진대사를 한대요. 잠을 자면서도. 자, 궁금한 건 한번 보시고요. 딱히 없으면 그 뒷장으로 갑니다.
선생님이 나란 문제들은 지금 만들고 있단다. 그래서 뭐 일단은 어법 틀린 거 고르기, 뭐 어휘 틀린 거 고르기, 어휘 뭐 둘 중 하나 고르기, 뭐 빈칸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순서 일단 쭉 배열하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준 워크북 말고 그 워크북보다는 진짜 문제 형태로 해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한 최대한의 가능한 문제를 뽑아보려고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철저하게 그 워크북부터 다 연습을 해두세요. 그러면 뭐 적어도 직전 보충 전까지는 그럼 다음 주에 미리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냥 딱 시험 앞두고 다 풀기에는 좀 그지 로드가 걸릴 수도 있을 거니까 미리 주는 것도 괜찮겠다. 자, 이번엔 보너스냐 칭찬이냐. 그죠? 성과를 올리려면 보너스가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칭찬이 더 좋은 것이냐 했더니 칭찬이 더 우세하다. 칭찬의 손을 들어줬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 인정을 받는 것이. 선생님, 그 IT 업계에 있는 내 친구에게 들은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삼성 같은 대기업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중소기업에 가면 어떤 IT업 그 IT 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자기가 IT 팀장으로 일하면서 돈은 좀 적게 받아도 거기서는 인정을 받으면서 떳떳하게 살 수 있다. 근데 대기업의 그 일반 사원으로 가서 용먹어도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느냐, 돈을 좀 더 받고 거기로 가느냐, 돈은 조금 덜 받더라도 이쪽에서 인정받고 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보통 더 큰 곳을 가죠. 공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2년, 3년 동안 자발적인 실업을 택합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은 분명 차이가 나니까. 너희도 이제 스카이를 가고 또 대학원도 가고 박사를 따고 자꾸 이렇게 스펙을 쌓는 이유는 그게 분명히 보상을 100% 해주진 않습니다. 뭐 학교를 못 나와도 당연히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요.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렇게 해놓는 것이, 그리고 이왕이면 더 좋은 곳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고 그리고 어떤 복지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더 좋은 길을 가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들과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이 3년을 투자해볼 만하잖아. 30년 인생을, 너의 30년을 좌우할 수 있다면. 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할 때 칭찬하는 것이 보너스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회사 차원이겠죠? 자, many companies, 많은 회사들은 give their employees, 그들의 직원들에게 줍니다. annual bonuses, 매년 주는 연례 상여금을 expecting that 이하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it will encourage them to achieve better results. 그 상여금이 그들로 하여금 더 좋은 결과를 달성할 거, 이제 달성하도록 장려하기를 희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럼 as they expect가 분사구문이 된 거기. as they expect를 expecting으로. however, 그러나 annual bonuses, 그렇게 연례 상여금은 often do not have the desired effect. 원하는 효과를 보통은 갖지 않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employees view ASB, 직원들은 그들의 상여금을 as entitlement, 당연한 권리로서 여기니까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Not as rewards,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for their good work, 그들이 올린 훌륭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여기기 때문에 이제 바라는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 문제점이 이제 발생한 거죠. 상여금 줘도 별로 시원찮게 생각하네. 게다가 every year, 매년 most employers,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provide group recognition, 집단을 인정해줍니다. 집단의 공을 인정을 해줍니다. to their employees, 그들의 직원들에게 in the form of 어떤 형태로 holiday parties, 연휴 파티를 개최하는 형태로, 혹은 gift turkeys, 선물로 주는 칠면조 요리로, or 아니면 cash bonuses, 현금으로 된 상여금, 이러한 형태로 된 직원들에게 인정, 그 집단이 잘했다고 집단 인정을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A팀 잘했어. 그래, 니들 이번에
싱가포르 한번 갔다 와. 다 3박 4일 뭐 비행기 표하고 숙박권 마련해놨으니까 팀장 이번에 3, 4, 5, 6 갔다 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떠나서 막 재밌게. 근데 everyone receives the equal amount of recognition. 모든 사람은 똑같은 양의 인정을 받는 거죠. For loyalty and good performance. 그 충성도와 훌륭한 성과에 대한 같은 양의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래? 팀으로 그룹 레코그니션을 받았습니다. This 이렇게 되는 것은 might be well intentioned. 어쩌면 좋은 의도였을지 모릅니다만 but employees often perceive 직원들은 종종 여깁니다. 그지? 인식합니다. This type of recognition 이러한 유형의 인정을 as meaningless 의미 없다. 의미 없는 것으로서 인식합니다. 그럼 what they should get instead? 그럼 그들이 대신 받아야만 하는 것은 what절이 주어로 쓰였네요. The thing that they should get. They should get의 목적어 그리고 instead 뒤에 있는 is의 주어는 the thing.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절이 주어로 쓰였군요. 그들이 대신 받아야만 하는 것은 is personal recognition. 개별적인 인정입니다. 뭐에 대한? For their own individual contributions. 그들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헌, 기업, 이러한 것에 대한 개인적 공로인 것입니다. 아니, sincere, 진심 어리고, heartfelt, 어떤 진정한 그러한 praise, 칭찬. 근데 어떤 칭찬? That is clearly announced and provided at the right time. 적절한 시간대에 명확하게 발표되어지고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진심 어리고 마음을 담은 선물, 칭찬이 is a much more powerful motivating force. 훨씬 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의 힘, motivating force.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아주 잘했으면 여러 이렇게 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불러다가 아주 잘했어. 근데 보통은 선생님이 제일 공감갔던 건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위치에 매니징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각각을 따로 부르는 거죠. 따로. 요즘 회사에서 연봉제를 하는 건 알지. 그리고 서로 서로의 연봉을 알려주지 않는 게 그죠? 그게 만약에 누설이 되는 순간 잘릴 수 있습니다. 서로 비밀에 붙여져 있죠. 물론 가끔가다 무슨 삼성전자 사장의 연봉이 올해도 뭐 230몇 억으로 1위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죠. 그런 예외적으로 공인들은 나오기도 하지만 회사의 각 직급별로 연봉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장 자리에 딱 있을 때 개인적으로 부르죠. 그래서 내가 자네를 조금 더 생각을 하네. 좀 더 주인처럼 열심히 해주게나 이러면서 개인적인 공로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 A와 B와 C를 불러다가 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A, B, C가 서로 모여서 막 서로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들통이 나겠지만 자 아무튼 여러분이 나중에 employer가 됐을 때 employee를 칭찬을 할 때는 개별적인 칭찬을 적절한 시기에 해주면 그게 더 일을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유추에 대한 글입니다. 챕터 1의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이 되겠어요. 유추 유추라는 게 이제 뭐 analogy 그 얘기를 해줬었나 한 번은 analogy 나오니까 필자가 설명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비슷한 거 그러니까 유사한 것을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거 근데 유추는 비슷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밝힐 때 쓰는 거고 이것까지는 대조적이고 비슷한 거는 이제 comparison 같은 게 있겠죠. 네. Comparison. Comparison은 뭐야? 비교. 그렇지. 비교하는 거고 때로는 비유하는 건데 비슷한 점. 이건 비슷한 점을 들어다가 설명하는 방식이고 서로 차이점 나는 건 뭐라 그러니? 그건 이제 Contrast라고 그래. Contrast. Contrast는 이제 대조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대조. 물론 제일 쉬운 게 에세이 쓰라 그러면 열거하죠. 열거. Listing. 또 뭐라 그러니 이거? enumerate라고 그러나 enumerate. enumerate에서 enumeration. 열거하는 게 가장 쉬워요. 뭐 집중적인 학습과
짧고 강렬한 휴식 간의 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점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점을 주르륵주르륵 열거하는 것이. 그러면 진짜 너무 간단하지만 cause and effect가 있죠. 원인 말하고 결과 얘기하는 것도 있고 거꾸로 결과부터 얘기해서 심각한 얘기 먼저 꺼내서 그 원인 밝히는 얘기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문제 지문에 진짜 빠질 수도 없고 대다수가 속하는 게 이거죠. 문제점 얘기해서 그 원인 밝히고 나서 해결책 해주는. 그지? 이런 거 되게 많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집안일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잘못된 믿음 근거 통념을 갖다가 주고서 그걸 뒤집으면서 진실을 밝히는 이러한 질문도 꽤 있죠. 그리고 직설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궁금하지? 어떻게 하면 2학년 때 고3 모든 선택 과목 네가 택할 언수에 사탐이든 과탐이든 다 11111을 만들어 놓을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궁금하면 이렇게 해 라고 궁금해하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한 후에 대답을 해주는 이런 방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퀀스라 그래가지고 어떤 순서를 이제 연속으로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나 공간적인 흐름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이용해서 그럼 한 8가지 되나? 거의 이렇게 해서 필자가 이런 걸 사용해서 요지를 밝혀요. 그러니까 단락의 어떤 구조를 살펴봤더니 대략 이렇게 8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야. 거기에 대해 주장하는 논설문이 좀 있는 거고요. 자, 갑자기 연할라지 하니까 저게 단락 전개 방식이 떠올라서 좀 이야기해 준 겁니다. 졸리냐? 밤이 찾아와서 밤의 여신이 찾아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커피를 아까 먹었는데 그건 이뇨 현상이 되게 강하더라고. 막 오줌이 오늘 되게 자주 간 것 같아. 너도 이제 거의 막 졸음이 막 차올랐구나. 여기 담배 끊으려고 했는지 어떤 녀석이 이거는 가져갔고 이걸 꽉 쥐면은 좀 예방이 될 거야. 그리고 괜찮아. 졸리세요? 필요한 사람 쓰면 되죠. 사탕이 있는데 사탕의 개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6명. 야, 사탕이 2개가 남았어. 달라붙었네. 가위바위보로 결정할까? 사탕 좀 하나씩 먹어볼까? 졸린 친구들 먼저 먹을까? 하나씩 하나씩 모은 사탕이, 이야, 이런 신의 장난 있나? 5개네. 하나 더 있으려나? 아, 계속하게 5개구나.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 떨어지게? 네. 아, 비참하다. 한번 해보자. 뭐 손을 올리면 되지, 뭐. 하나, 둘, 셋! 하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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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주먹나? 아니네. 가위바위보! 와, 끈질기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나와? 가위바위보! 나와! 일단 드디어. 드디어. 가위바위보. 너는 그 기구를 사용하려나 보다. 자, 여기 두 개와 요거 세 개. 그래. 대신 3조 원짜리 안마기를 쓰고 있잖아. 3조 원이요? 만수로 만나면 3조에 팔려고 했는데 그게 얼룩이 살짝 나서 3천억으로 좀 줄였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 유추봅니다. 유추 analogy. 대표님, analogy is a comparison 나오네요. 유추란 하나의 비교입니다. Between two similar things. 두 가지 비슷한 것들 사이의 비교이고요. Which is often used. 그런데 종종 사용됩니다. To help, 돕는데. To explain 해도 되죠. 또는 그냥 explain. A principle or an idea.
원칙이나 또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도록 돕는 데 종종 사용됩니다. 프린스포 이것도 어떠니? 똑같은 사운드인데 다른 소리 나는 거 있지? 학교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발음 같지만 이거는 메이저. 그지? 교장 선생님, 이게 바로 원리 원칙이다. 프린스포, 프린스포. 발음은 똑같은데 철자가 다르지. 그래서 하나의 원칙 또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도록 돕는 데 종종 사용되는 두 가지 비슷한 것들 사이의 비교, 이게 바로 유추인데. 자, using an analogy to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유추를 사용하는 것이 has some benefits, 어느 정도의 약간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바로 이거란다. 열거. 그래서 열거를 암시하고 있는 문장 있지. 그 문장이 주제문의 특징인 거야.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 아, 유추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 그 얘기인가?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쭉 열거를 하겠지. Some benefits 얘기해야 되니까 최소한 두 개 이상 얘기할 거 아니야. So when the listener hears the analogy. 아, 듣는 사람이 유추를 듣게 될 때 he or she, 그 듣는 사람은 has to do, 해야만 한다. A little work, 약간의 일을 해야만 한다.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the similarity, 그 유사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Between the two things, 그 두 가지 것들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만 하고. And, 또 뭐 하기 위해서? To understand what is being communicated, 의사소통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자, surely, 물론, the more effort you put in, 너가 더욱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을수록, 언제? When you encounter new information, 여러분이 새로운 정보를 마주치게 될 때, 더욱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붓게 될 때, the more likely you are, 원래는 be likely to였겠지. You are more likely to였는데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니까 the more likely 해서 더가 앞으로 간 거지. are 뒤에 있던 게. The more likely you are to remember it later. 그 정보를 나중에 너는 더욱더 기억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다. 아니, 더비교급 더비교급. So, 그래서 the effort, 노력은 노력인데 that is involved in understanding the analogy. 유추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 노력은 makes it more memorable. 그 정보를 더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 makes it는 대명사 위에 있는 remember it고요. 또 그 it는 new information이겠죠. 자, 이제 첨가겠지. 당연히 열거를 하는 방식이니까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people usually feel fulfilled. 사람들은 대개는 성취감을 느끼는데 When they discover something new, on their own, 스스로겠죠. 혼자 힘으로. 스스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성취감을 종종 느끼게 되는 것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using an analogy, 아, 유추를 사용하는 것이 makes the topic better liked by the listener. 아, 그 주제를 그 청자에게 그지 더 좋아지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다. 아니, makes가 오형식 동사, the topic이 목적어, better light. 요게 이제 목적격 보완대. 주제는 좋아함을 받게 되는 거니까, light를 쓴 거지. 아니, 네, 잠깐 뭐 아홉 개 끝났으니까요. 1단원 끝났으니까 잠깐 브레이크 갔고요. 2단원. 챕터2는 목적어, 목적어 이해로 갑니다. 목적어 이해에서 오히려 시험 포인트가 좀 많아질 겁니다.